입문자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도원입니다. 원래 이 타임에 박수 치는 건데. 네, 여러분 오국공채 입문자들 환영합니다. 여기 이제 오셔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 뭐 순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들어서 알 거라고 봅니다. 시험이 며칠 안 남긴 했는데 1차 시험이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이 자리에 오신 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제자들 중에 보면은 못 모르고 1차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못 모르고 1차 합격하는 게 과히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못 모르고 합격을 해버리면 2차를 어쩔 수 없이 준비해요. 근데 2차를 준비하면서 실력이 닦여있지 않은데 제대로 단계를 밟지 않게 됩니다. 제대로 단계를 밟지 않으면요. 그러면 나중에 장기생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여러분이 시작할 때는 정확한 방법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오늘 내일에 걸쳐서 여러분이 들을 것은 행정법을 전복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행정법은요, 개념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다음 카페에 있는 도원행정법연구소에 가입을 해주세요. 여기에 이제 동영상 란이 있어요. 근데 동영상 란을 거치지 않아도 직접 유튜브로 갈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는요, 박도원 행정법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영상이 한 70개 정도가 뜰 텐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동영상은 뭐냐? 합격생이 알려주는 행정고시. 합격생이 알려주는 순환별 과제입니다. 여러분 예비순환이니까 예비순환 봐야겠죠. 자, 여기서 순환 개념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 자유롭게. 순환 개념은 다 아세요? 순환이 어떻게 도는지는 다 아세요?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이 유튜브 들어가면 제가 올린 거 말고도 학습 방법론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순환이 뭐고, 그리고 예를 들면 행정법 예비순환은 매도래 하고, 1순환은 언제 하고, 2순환은 언제 하고, 3순환은 언제 하고, 그리고 앞대로 과목들이 뭐가 있고, 예비순환은 뭐 배우고, 1순환 때는 뭐 배우고, 3순환 때는 뭐 배우고, 또는 1순환 때는 학습과제가 뭐고, 또 시험은 언제 한 번씩 보는지, 이제 앞으로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1차 시험은 뭐 필셋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2차 답안지를 한 번이라도 보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능동적이어야 돼. 행정은 적극성이 가장 중요해요. 사법은 소극주의, 행정은 적극주의예요. 여러분 적극적인 행정 공무원이 되어야죠. 앞으로 사무관으로서 훌륭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게 행정법의 특징이에요. 적극성, 능동성. 그래서 손 들라고 하면 탁 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나는 2차 답안지를 본 적이 있다. 없죠. 지금부터 보면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이게 관심이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지를 접할지 정도로 궁금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먼저 한 발 앞서서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은 조기 합격하는 거예요. 단기 합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1차 시험은요, 2차 시험 보기 위한 예비 시험이에요. 즉 1차 시험 성적은요, 2차에 계산이 안 돼요. 3차 면접에도 계산이 안 돼요. 2차 성적은요, 3차 면접에 계산이 돼요. 가나다군으로 분류를 해서요. 그래서 점수가 아주 높으면 면접에서 안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전에요, 수석자가 건넘게 3순환 면접에서 건넘게 행동해서 수석자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사실 뭐 면접에서 뭐 차이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뭐 그 사람의 인성을 다 알 수 있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다 군으로 바꾸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요, 1차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1차로 통과해야 2차 볼 거 아니야. 그렇지만 결국 여러분의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고 5월에 연수원에 입소해서 연수원 성적까지 계산해서 여러분이 가야 될 부서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때 2차 성적까지도 같이 계산이 됩니다. 연수원 성적도 요즘은 많이 쓰기는 하지만.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분은 2차 실력을 탄탄하게 길러야 됩니다. 왜냐면요,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1차 시험 보고 나서 그해 곧바로 2차를 보죠. 옛날 행시는 안 그랬었어요. 사실처럼 한번 1차 합격하면 그해 다음 해까지 2차를 볼 수 있도록 해줬어요. 보통 1차를 면제시키는 거죠. 지금은요, 1차 면제가 없어요. 1차 면제는 몇 년 전에 3차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만 그 다음에 1차를 면제시킵니다. 뭐 그런 건 다 알죠? 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자, 여러분, 고시는 정보 싸움이다. 기억하세요. 고시는 정보 싸움이에요. 특히 이 정보를요, 여러분들은 보세요. 제가 5급공채하고 변호사 시험 강의를 합니다. 로스쿨 강의도 해요. 그런데 로스쿨 다니고 있는 학생들, 뭐 난다긴다 공부 열심히 했던 뭐 인서울 학생들 많이 와요. 그런데요, 로스쿨 학생들 중에서도 로스쿨은 지금 5회 시험을 못 보면 더 이상 시험을 못 보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떨어지면 우리가 오탈자라고 불러요. 자기들끼리. 이건 자기들끼리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말은 절대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오탈자라는 게 오탈. 이게 뭐예요? 모든 글자는 다 봤는데 한 글자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이 오탈자가 예전에 소설에 오발탄이라는 게 있었죠. 오발탄. 오발탄이는 총 쏠 때 탄환이 오발. 잘못 나갔다는 건데 이걸 뭐냐면 잘못 태어난 인생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오탈자라는 건 뭡니까? 자연의 질서 속에서 불필요하게 잘못 태어난 존재라는 의미예요. 다섯 번째 탈락했다고 쓰지만 이런 단어는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이데올로기는 너의 인생 자체를 부정시키는 단어예요. 이런 말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한테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야. 아무리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말은 쓰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이요. 왜 고시에서는 떨어질까요? 여러분이요. 수능시험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수능시험 정도의 그런 간단한 분량이 작은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능에서 공부했던 분량이 10배, 20배의 시험을 앞으로 여러분이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로스쿨 나온 애들, 인서울 들어가는 애들, 이런 애들 막 학점도 좋아요. 뭐 토익도 950 이상은 나와요. 그런데요. 막 다섯 번씩 떨어집니다. 왜 떨어져요? 대입 수능 시험에서는요. 수학 문제를 풀어도 문제 유형을 다 만들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영어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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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고 그게 없는 거야, 여기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사들이요. 일일이 그렇게 다 잘라서 먹여주지 않습니다. 내용만 설명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정보를 정리해야 됩니다. 이 방대한 정보를 활용 가능한 지식으로 정리해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시는요. 정리하는 능력에 따라서 수험 기간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철칙을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정리하는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험 기간은 결정돼요. 정리를 하지 못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뭐 스카이대 나오고 이런 학생들이 미국의 아이비그 갔다가요. 적응 못하는 애들은 방학 때 국내 들어가서 정신과 치료 왔습니다. 제가 그거 상담하는 분을 알아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쪽 상담하는 분을 제가 알고 있어서. 왜냐면요. 얘네들이 한국에서는요. 학원에서 딱 뭐 스카이캐슬인가 뭐 보진 않았지만 뭐 거기 보면 입시 컨설턴팅 막 해주는 컨설턴트들이 막 다 해주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다 준단 말이죠. 그런데 외국에 나가니까 네 생각은 어때? 너는 다른 관점을 한번 얘기해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넌 뭐냐? 지금 왜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그런 말도요. 웃어 넘기면서 여유롭게 자기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말 듣는 막 국내에서 배웠던 막 이런 리베이트 훈련 막 이렇게 기계적인 것만 배워서 쩔쩔쩔 매는 거야. 대화는요. 미소를 잃으면 지는 거야. 대화는요. 미소를 잃는 순간 지는 거야. 미소를 머금으면서 반격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런 걸 못하니까 상처 입고 와가지고 정신과 치료 받는 거예요. 왜냐?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해야 될 시대는 통일한국이 열릴 겁니다. 물론 통일이라는 게 정치까지 통일되는 것을 바라진 않아요. 일단은 유럽처럼, 유럽연합처럼 경제통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기차 타고 유럽까지 가는 시대가 열릴 거예요. 지금까지야 분단되어 있고 바다가 막혀 있으니까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요. 누가 더 좋은 대학 가냐, 누가 더 좋은 직업 얻느냐, 이거 가지고 싸웠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요, 우리 기상이 유럽으로 가는 시대가 열릴 거야. 그 세대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 소풍을. 아니면 그냥, 엄마, 마음이 어지러워서 여행 좀 다녀올게요. 어, 그래. 유럽 횡단열차 타고요. 저쪽 우이 좀 한번 프랑스 좀 갔다 오게요. 어, 그러렴. 이런 시대가 열린단 말이죠.
그런 시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같은 교육은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라서 먹이는 교육에 익숙해 있다면 과감히 버려야 돼요. 지금부터 뭘 고민해야 되냐면 이겁니다. 이제 누가 정리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교과서 같은 거, 교수님 교과서 같은 거, 경제학, 헌법책 같은 거 보면 1400페이지입니다. 이 책을 한 번 읽어서 알겠어요, 사람이? 사실은 열 번 읽어도 잘 몰라요. 근데 이것만 봐요? 다른 과목도 다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제가 순환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제 뭐 특강 같은 거를 찾아서 들은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과목이 쭉 있잖아요. 이 과목을 한 바퀴 도는 걸 한순환이라고 불러요. 보통 예비순환이 있고 1순환이 있고 2순환이 있고 2순환이 끝나면 1차 피세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순환하면 4순환은 요즘 거의 안 돼요. 그러면 2차 시험장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1차가 돼야 2차를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1차가 왜 중요하냐면 1차가 탄탄하면 2차를 준비를 할 수 있어요. 필세 실력이 안 되면요. 2차 시험, 2차 과목 준비에 시간 투자 자체를 못해요. 근데 1차만 돼서는 또 안 되는 게 뭐냐면 결국 2차에서 떨어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각 순환별로요. 한 과목을 이렇게 돌면 한 순환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기초 개념을 익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예를 들면 개념. 개념이 9구단으로 따지면 뭐냐면요. 이것은 수학에서 9구단이야. 그러면 1순환 들어가면 이 개념이 서로 연결되는 그 맥락을 잡습니다. 이 맥락이 수학에서 따지면 뭐예요? 이게 공식이야. 2순환은요. 행정법 같으면 행정법이 시험에 나왔던 사시, 행시, 입법고시,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봅니다. 응용하는 거예요. 자, 9구단 익혔어요? 공식 익혔어요? 문풀. 문제풀이 하는 거예요. 그럼 3순환은 뭐냐? 파이널입니다. 그동안 이해했던 모든 것들을요. 대입시켜보고 훈련하고 그동안 했던 것들을 여기서 종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여러분의 예비순환은 행정법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1순환부터는요. 경제학부터 시작합니다. 경제학 끝나면 행정법하고 그 다음에 행정학 들어가는데 직렬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지금 행정법이요. 여러분 몇 월에 시작해요? 지금 몇 월이에요? 3월이죠. 3월에 하고 나면 다음 1순환 행정법이 언제 시작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렇죠. 8월이에요. 몇 개월의 텀이 생겼어요? 5개월입니다. 3월 달에 공부한 게 5월 달에 기억날까요? 안 납니다. 그러면 절망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에서 공부했던 거, 고등학교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하루에 여러 과목을 하는 것은 안정성이 있습니다. 날마다 보니까. 잊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얘의 단점은 뭐냐면요. 하나의 학문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화수하다가 다음에는 목금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방식, 순환별 방식은 어떻게 좋냐. 한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빨리 뚫리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 한번 배운 것을 5개월, 그 다음에 8월이면 2순환은요, 11월이에요. 8월, 9, 10, 11, 세 달 뒤에나 다시 보게 됩니다. 11월 끝나죠? 12, 1, 2, 3, 4, 다시 5개월 뒤에. 3순환이 끝나면 곧바로 시험장 들어서 써야 돼요.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 결국 이 방식이 아니라 이 방식을 취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이 학문을 익히는 데는, 이해하는 데는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입 수능은 이런 방식이 좋아요. 왜? 뭐, 양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왜 고시에서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줄 아세요? 이런 방식은 나중에 여러분이 한 2년차 내지는 3년차 정도 되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합니다. 하루에 두세 감씩 공부해요. 그런데 초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공부하면요. 죽도밥도 안 되면서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이냐? 대학 수능은요. 여러분 수학 예전부터 했던 거잖아. 영어 예전부터 했잖아. 국어? 태어나면서는 아니지만 뭐 걸어다닐 때부터 시작했잖아. 무슨 말이냐? 대학 수능은요. 국영순이 뭐니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배워도 이것이 좀 심화될 뿐이지 새롭게 뭐 딴 나라 얘기처럼 들려지지 않아. 문제는 뭐냐면 고시에서의 학문은 만약에 내가 경제학을 처음 접해서 행정법을 처음 접해서 그러면요 딱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어요. 뭐냐? 외계어입니다. 일상에서 사용해보지 않은 단어가 나와. 물론 여러분이 원고 피고 막 이런 말은 들어봤나 모르겠지만 뭐 개고를 한다.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혹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고시가 끝날 때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동창을 만났어. 무슨 말을 써? 그럼 애들이 의아스럽게 쳐다봐요. 왜 쳐다보느냐? 고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단어인데 다른 애들은 일상생활에서 그런 단어를 안 쓰는 거야. 수요 공급 법칙, 뭐 행정학에서 무슨 이로 막 탁 맨날 고생끼리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용어로 꺼내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일상용어가 아닙니다. 행정행위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행정행위? 그런데 여러분의 행정법을 배워서 어느 정도 알고 나면 신문이 완전히 다르게 읽힐 거예요. 신문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이게 다 행정법 지식이구나. 다 행정법 쪽으로 연관이 있었구나.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 보는 게 재미있어져요. 그리고요. 행정법이나 행정에 관한 법인데 여러분이 합격해서 나가면 여러분의 움직임이 다 행정법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행정법을 집행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행정법을 가장 잘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행정공무원이에요. 왜? 입법자가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그 법을 만든 이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은 5급에 합격하면 여러분은 관리자가 되죠. 관리자가 되면 밑에 사람들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행정법적 지식에 관해서는 탑이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법은요, 7급에도 있어요. 9급에 있었는데 우리 위대한 MB께서 뺐어요. 9급에서. 왜? 고등학생들도 9급 시험을 보게 해줘야 된다. 행정법 너무 어렵다더라. 그래서 행정법을 뺐어요. 난리가 났죠. 어떤 난리가 났어요? 9급 공무원이 왔는데요. 행정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집행을 해요? 야, 이렇게 처분해봐. 처분이 뭐죠? 야, 시행령 보면 알잖아. 시행령이 뭐죠? 야, 판례 어떻게 찾아요? 그 판례번호 있잖아. 뭐가 판례번호인데요? 여러분도 지금 모를걸? 작년 18년. 뭐가 판례번호예요? 이런 걸 다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게 선고일자예요. 이날 선고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판례번호예요. 판례번호는요. 소장이 접수됐을 때 번호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2는 뭐예요? 2. 이런 거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공무원이 갑자기 공직에 앉아있으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판례대로 해봐. 판례가 뭔데요? 야, 2000다, 다도 있고 두도 있어요? 도도 있고? 이게 행정법 판례인데? 야, 2002, 2347을 찾아봐. 그 뭔데요? 자, 3심제라는 건 여러분이 뭐 사탐 이런 데서 배웠겠죠. 2심, 3심. 3심이 어디예요? 대법원이야. 이제 이런 거 다 배워야 돼요. 2심은 뭐라고 불러요? 이건 항소심이에요. 1심은 보통 지방법원이에요. 심제는 왜 붙어요? 신급의 줄임말이에요. 신급은 뭔데요? 이런 걸 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개념적으로. 이런 게 와닿지 않으면 개념에 받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은 개념이 나온단 말이죠. 3심법원이 나중에 보면 대법원인데요. 1심 사건이 나오면 이것은 기역자를 붙여요. 2심은 니은자를 붙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는 기역, 니은, 디귿. 민사사건이 있죠. 민사와 형사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형사사건은 우리 행정사건은 우회예요. 자, 조합시켜봅시다. 고, 아, 1심, 아, 가. 아, 1심 민사사건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 아, 2심 민사사건이구나. 판례가. 다, 아, 3심 민사사건이구나. 우리 교과서에 이 다 사건이 많이 나올 겁니다. 손해배상 이런 건 다 사건이야. 그러면 아, 3심법원에서 나온 판례인데 다니까 민사사건. 즉 3심법원에서 민사사건에 관한 판례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형사사건은 고, 노, 도. 도도 우리 행정법에 나옵니다. 도가 나오면 디귿이니까 3심법원, 대법원에서 오, 형사판례구나. 행정사건, 구, 누, 두. 두 사건이 대부분이겠죠.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중간에요. 2008 두라고 나오면 두, 디귿. 아, 대법원에서 우, 행정사건이구나. 즉, 대법원에서 행정판례가 나온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룰이에요, 룰. 이런 룰을 빨리 익혀야 된다. 자,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팁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을 뼈저리게 느끼는 날이 올 겁니다. 정리 능력이 수험 기간을 결정짓는다는 거. 그리고 여기 꼭 들어가서 이거 보라고 했죠. 자, 여기 들어가 보면요. 예비순환부터 해서 1순환, 2순환, 3순환의 학습 전략을 수험생 1명, 2명, 3명, 4명이 앉아서 얘기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그런데 이 4명 중에 보면 뭐 기회가 되면 예비부터 3순환까지 한번 다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요. 여러분 지금은 감은 없겠지만 뭐 입법고시나 행정고시라고 얘기했을 때 행정고시에서 5급 공채에서 합격생의 평균 행정법 점수가 보통 우리가 이제 50점 뭐 중반 정도에 형성된다고 봐요. 100점 만점에. 에이, 100점 만점 50점 정도는 간단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처음 2차 시험장에 들어가면 행정법에 과락마저도 나와요. 과락이 40점이에요. 40점 미만이 한 과목이라고 나오면 나머지 과목이 다 100점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40점이야. 이 제도는 너무 잘못된 제도예요. 옛날 40부터 이 구습이 내려오고 있는 건데 뭐냐면 제가 볼 때는 100점 만점 시험이면 평균 점수를 70점에 맞춰줘야 돼, 원래는. 근데 이렇게 안 해요, 교수님들이. 법학에서부터는요, 50점이면 딱 이렇게 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 답안지를 샘플을 한 100장 딱 뽑아서 대충 평균 점수가 이 정도구나. 그게 50점이야. 여기서 잘하면 플러스 플러스. 논점을 놓쳤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50점이 딱 중간인 거예요. 원래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 보통 100점 만점 시험이면 평균 정도는 한 70점 중반에 형성시키는 게 맞아. 근데 이렇게 형성하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과락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막 답안지 쓰고 나면 십몇 점씩 나와요. 십몇 점. 막 18점, 17점, 39점. 오, 많이 나왔네? 어차피 과락은 똑같아요. 괜히 기분 나쁜 것보다 차라리 확 안 나오는 게 나아. 조금 나오는 게 더 낫겠죠, 아무래도. 자, 그런데, 이 행정부 합격생 예비순환을 보면요. 여학생이 한 명 있었고 남학생이 이제 세 명 있었는데 한 여학생이 딱 1년 만에 73.66이 나왔어. 이 유튜브 듣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그 여학생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73.66은요. 제가 그랬어. 앞으로 전무후무할 거다. 사실 선생님 제자 중에 76점도 있기는 해요. 요즘 많이 주고 있어. 왜냐면 경제학을 너무 점수 퍼줘가지고 요즘 행정법 좀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73.66은요. 초시 합격생 중에는 역대 최고고 앞으로도 안 깨질 거다, 내가 볼 때는. 왜냐면 합격생들이 50점 중후반인데도 합격하는 애들도 많아요. 보통 60점 넘으면 잘했다고 얘기해. 60점 후반에서 70점 넘으면 이건 대박이야. 근데 1년 만에 73.66이 나왔대.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때문에 막 합격해서 너무 고맙다고 한번 뵙겠다고 해서 실은 의운데요. 만나러 가는데 학원 관계자들하고 얘기했어요. 연락이 왔는데 1년 만에 73.66이 나왔다고 그러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나요. 에이, 선생님, 교수님, 뭐 예전부터 공부했겠죠. 그래서 저도 그렇지? 무슨 뭐 학교에서 뭐 강의라도 들었겠죠, 설마. 그렇겠지? 내가 너무 순진했나? 아이, 그럼요. 어떻게 그 어려운 행정법을 막 2, 3년 해도 막 모르는 거를 1년 만에 73점이 말이 됩니까? 맞아, 맞아. 그렇지? 그 만났어요. 만나서 물어봐서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자고. 언제부터였냐고. 선생님 예비순환 들을 때가 딱 처음이었대, 정말. 아,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된대요. 그 얘기도 이제 나와요. 여기 들어보면. 어떻게 했는지. 이 여학생이 1년 만에 73.66, 결국 이제 행정법 점수가 끌어올려서 1년 만에 합격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남학생 한 명이 72점인가 한 명, 아, 75점짜리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얘는 이제 2년 차였고, 얘는 1년 차예요. 그래서 1년 차 73점은 제가 볼 때는 역대 앞으로 깨지기 힘들 거라고 보여져요. 얘는 2년 차인데 75점 있었어요. 그리고 3년 차도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면요. 아마 예비순환에서는 다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이제 한꺼번에 다 촬영해서 쪼개서 올렸거든요. 짤방으로. 1순환인가 2순환인가 3순환 보면은 역시 이게 탁월해. 정리하는 능력이.
정말 정리해서 남보다 반복하는 거야.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되냐? 순환별로 돌 때요. 이때 들었던 거 다음에 5개월 뒤에 듣잖아. 근데 이 여학생은 정리가 잘 됐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에도 이게 반복이 되고 있네, 보니까. 그래서 5개월 뒤에 보는데 다른 학생들은 다 까먹었는데 이 여학생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게임. 그래서 순환별로 돌 때의 장점은 뭐다? 한번 봤던 과목을 다음에 볼 때 시간텀이 너무 길다. 그 사이에 망각으로 지식이 다 넘어간다. 이때 망각으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리해서 세세하게 복습하지 않더라도 정리해서 망각으로 가지 않게 가장 중요한 맥락과 흐름을 끊임없이 잡아줘야 된다. 이게 되는 사람이 결국 단계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쓸데없이 서버를 처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서버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 얘네들이 했던 뭐 암기카드 만들기라든가 그런 샘플 다 보여줬으니까 한번 이렇게 선배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해. 지금 이번 토요일 날 1차 시험 때문에 못 나와서 인강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거부터 들으세요. 이거부터 듣고 그리고 오늘 내일 강의하는 거 있죠. 이거는요 입문자 특강이 사실은 아니야. 예비순환의 연장이니까 예비순환의 전초전이니까 나중에 못 들은 분들은 인강으로 반드시 숙지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빼는 이유가 뭐냐면 예비순환 24회죠. 근데 보통 신림동에서 예비순환을 하면요. 행정법 예비순환을 하면 행정법은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강론에서 시험이 안 나올 때도 있고 웬만하면 한 문제씩 나오는데 강론이 어려워져. 그리고 총론을 한번 들어서 잘 몰라,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예비순환 때 강론을 안 하는 강사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럼 강론을 언제 하냐면 나중에 특강 같은 걸로 해. 특강으로 한 3회 정도. 뭐 짧게 하는 분들은 한 2회 정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면 어차피 총론과 강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할 때 그냥 같이 한번 가줘야 된다. 처음에 들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도 다음에 들으면 좀 쉬워지겠죠. 그래서 강론을 나가야 되는데 강론을 나가려면 제가 볼 때는 24회만으로 좀 부족해. 그래서 지금 입문자 특강 2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다 듣고 나서 공보가 나중에 많이 됐으면 한림법학원에 검색에 한림법학원 들어와서 기초법개념이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선생님 강의밖에 없어요. 박동훈 기초법개념. 이건 5일 동안 했던 강의야. 이건 변호사 시험 대비로 했던 강의인데 사실 변시 애들보다는 우리 행시 애들이 더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듣기를 바라진 않아요. 왜냐면 변시생을 대상으로 하니까 적어도 민법이나 형법 지식이 있다는 전제하에 나가서 처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비순환이 끝나고 나서 이 5일짜리 강의를 들으면 느낌이 다를 거야. 이게. 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네. 처음 들으면 뭔 소리야 이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 합격생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행정법을 빨리 정복해서 뭐 다른 과목도 대동소이합니다만 단계에 합격하려면요. 인내해야 돼. 왜 인내함이 중요하냐면 처음에 개념을 익히고 개념이 연결되는 게 맥락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개념은요. 이거 생으로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행정법은 전복이 안 돼요. 이건 구구단이에요. 구구단. 왜 구구단이에요? 구구단 9981을 막 손으로 세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공식처럼 튀어나와야 돼요. 나중에 여기 아까 그 여학생부터 시작해서 이 고득점 합격한 제자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은 얘기가 뭐냐면 제가 나중에 이제 개념 암기 카드도 만들면 좋다고 예비순환 얘기하는데 이 여학생은 다 만들었대요. 그리고 제 기초법 개념 이거 있죠. 3회도겠대. 3회도. 5일짜리 분량 강의인데 자기는 이거 한 3번 정도 들었대요. 3번 정도 듣고 개념 암기 카드에서 개념을 그냥 완전히 숙지하고 강의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도 예비 때 뭐 몇 번 봤다더라. 세 번인가 봤다고 막 그러는데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저는 촬영해놓고 그대로 잘 안 봤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단계 합격을 해서 필요한 것들은 저 합격생 간담회에 다 있어요. 합격생 간담회 합격생들이 다 얘기했어요. 뭐는 어떻게 하고 교과서는 어떻게 보고 뭐 수면 시간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예비 1, 2, 3순환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면
내가 앞으로 1년 커리큘럼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 선배가 들려주는 얘기를 미리 참고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왕 시작했으면 한번 목숨 걸고 빨리 끝내야 돼요. 이게 1년 1년 이게 신림동 지금 처음 입성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옆에 학교 분들이 아마 여기 계속 있었겠고, 고위생활하는 신림동이 가히 좋은 곳이 아니에요. 여기 기운이 안 좋아. 그래서 오래 있으면 사람을 지치게,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맨날 소통을 해야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건데, 하루에 막 열몇 시간씩 맨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왜 올수록 변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행시생들은 스타들을 많이 해요. 1차든 2차든. 우리는 스타들 막 두세 개씩 하고 막 그러는데, 타시험은 뭐 그 정도는 아니죠. 그나마 스타들을 하니까 그나마 행시생들의 가장 정상적인 것 같은데, 막 공부 오래 한 사람들 중에는 이게 정신적으로 막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피해의식 때문에 막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합계해서 나가면 고위공무원이라면 몇 년 내에 여러분 밑에 부하공무원이 수십 명이 될 거란 말이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여러분의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게 여러분의 위치니까. 따라서 스타디 같은 거 했을 때 상대방을 만나면 서로 상호 존중할 줄 알고, 그리고 항상 의견 다툼이 있는 게 사람 사는 모습이에요. 분란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러면 항상 실망합니다. 분란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걸 어떻게 부드럽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분란을 해결하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이 고위공무원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올바른 사무관의 자세를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익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소임을 잃지 마세요. 그래야 이 길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에 관한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어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항상 강의 시간에 얘기해요. 고위생은 뭐다? 고난과 시련의 생활을 하는 자다. 이게 고시생이에요. 고난과 시련의 생활을 하는 자. 여러분이 이제 고시생에 입문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친한 친구이든 혹 가족이라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왜?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면 이해하는 척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아. 그러면 상처받아요. 이해시키려고 하는 기대를 갖는 순간 기대의 그림자에는 이미 실망의 싹이 숨어 있어요.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저절로 이해하면 좋은 거고,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같은 고시생끼리 서로 의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될 줄 알았죠? 안 돼. 왜? 우리는 고슴도치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가시가 쏟아나 있습니다. 원한 건 아닌데 누군가를 찌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타디 같은 거 할 때 절대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합격하면 어차피 동지가 돼. 그러니까 절대 친해지지 말고, 스타디 같은 거 할 때 제가 당부하는데 자꾸 호구 조사하지 말고, 어디 사세요? 뭐 몇 살이세요? 무슨 대학 다니세요? 왜 알아서 뭐 하려고? 합격한 다음에 얘기하세요. 합격한 다음에. 그리고 나이 같은 거 따지지 말고 존칭을 쓰세요. 사람이 말을 내리면 행동이 가벼워져요. 말이 가벼워져. 실수하게 돼 있어. 그래서 자꾸 존칭을 써야 돼요. 그래서 부모 중에도 자식에게 존칭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존칭을 쓰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밑에 부하공무원이라고 막 말 놓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야. 존중하세요. 존중해야 존중받는 겁니다. 자, 그런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좀 가지고 시작합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자료 한번 보세요. 자, 나중에 보면요. 이거는 뭐 예비선언 시작되면 또 나눠드리기는 합니다만, 아까 도원행정법 카페 있었죠. 제가 이제 내일 정도에 도원행정법 카페에 이거 밑줄 동그라미 작업한 거를 올릴 테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밑줄 동그라미 작업을 똑같이 하세요.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 있죠. 이 자료는 여러분이 예비순환 내내 날마다 아침에 꼭 보세요. 결국 개념을 정복하는 자가 행정법을 빨리 정복하게 돼 있어요.
결국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행정법 맥락을 꿰뚫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개념 싸움이다. 개념을 모르면 아무것도 접근이 안 돼요. 자, 거기 한번 1페이지부터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같은 거 치지 마세요. 나중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암기가 필요한 건 제가 암자라고 할 테니까 앞에다 적어놓으세요. 암기가 필요한 건 제가 암기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답안지 쓸 것들이야. 또는 이라고 쓰면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냥 읽어보면 되는 정도 이런 데는 제가 어떤 언급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실정법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요. 교과서에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실정법이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을 현행법이라고 부릅니다. 현행법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또는 과거에 현실적으로 시행됐던 법을 말한다. 실정법, 실정법상 이런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실제, 지금 활용되는 법 이렇게 기억하세요. 과거에 현실적으로 시행됐던 법 여기는 별로 알 필요 없어요. 또는 이하는 그냥 가로를 묶어주세요. 교과서에는 또는까지 써 있긴 하지만 실정법 하면 실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 이 정도 알면 돼요. 다시 한번 실정법이란 실제 시행되고 있는 법. 핸드폰 꺼내서 녹음시켜도 상관없어요. 녹음시켜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료 특강으로 열릴 테니까 나중에 무료 특강 들으면서 직접 녹음시켜도 됩니다. 자유롭게 하세요. 여러분이 빠르게 행정법을 정복할 수 있다면 뭐 녹음을 하든 파일을 공유하든 상관없어요. 자, 어떻게 되든 빠르게 정복하는 게 중요하다. 강학상 이 단어도 교과서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강학상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건 아니겠죠. 아, 그런 용어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여기 보세요. 강학상이라는 단어에 항상 대척점에 있는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해요. 대척점에 있는 구별되는 구별 개념을 구별되는 개념을 아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개념을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강학상이라는 말에 대척점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방금 봤던 실정법상이 되는 거예요. 강학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학문적으로 강설하다, 강의하다는 얘기를 강설한다고 표현해요. 학문적으로 강설, 쉽게 말하면 학문적으로 강의할 때 만들어진 개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강학상이라는 말은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 교과서에서 자주 나오니까 그냥 알아만 두면 되는 거예요. 학문적 개념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정법은 과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현재 시행되는 법, 그 법에서 사용하는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보세요. 나중에 보면요. 베어발퉁스 악트라고 해서 독일어입니다. 행정행위라는 걸 배워요. 이 개념은요. 의뢰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개념 넘버원입니다. 행정행위라는 단어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출현하면서 비로소 행정법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법률행위라고 부르는 단어가 행정법에서 넘어오면서 법률행위가 행정행위라는 단어로 정립이 되면서 드디어 행정법이 출현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 넘버원인 이 단어가 국내에 있는 모든 법전을 찾아도 이 단어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학문적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정법을 다 찾아봐도 행정행위라는 단어가 또 없어. 그럼 뭐라고 돼 있느냐? 이 실정법에 있는 예를 들면 무슨 무슨 처분? 건축허가, 특허, 인가, 또는 영업정지, 블러블러. 수천 수만 가지의 행위가 행정행위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강학상 개념은 이런 수천 수만 가지의 행정작용 중에서 일정한 특성을 갖는 애들을 행정행위로 분류가 됐겠죠. 그래서 행정행위는요 그 개념이 갖고 있는 분류 기준이 있어. 그래서 그 기준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준을 충족할 때 행정행위로 할 거냐? 행정청이 해야 돼. 국회에서 법 만든 거 이런 거는 행정행위가 아니야. 그래서 행정청이 해야 돼. 나중에 보면 이건 적지 마세요. 나중에 다 배웁니다. 행정청이 해야 돼. 기준 첫 번째. 주체가 행정청이 해야 돼.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행위나 행정행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사법작용을
행정행위가 아닌 거예요. 왜? 행정부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준이 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학문적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의 바운더리, 개념의 테두리를 구성하고 있는 기준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익을 알아야 돼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이 공무원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행정부의 행정작용은 수만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정한 특성을 가지면 앞으로 행정행위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약속된 거야. 어떻게? 학문적으로. 따라서 이 기준은 어떤 특성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행정이라는 개념을 만든 실익이 뭔데? 실익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세요. 답안지에도 쓰니까. 실익이란 말은 실제적 이익이 뭐냐는 거예요. 와닿지 않습니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실익이란 말은 뭐냐면, 야, 그렇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거야? 필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논의하는 게 무슨 이익이 되는데? 이런 게 실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적 이익. 제가 이거 강요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의가 한 중반 정도 갔는데 어떤 학생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실익이 뭐예요? 안 하다요. 그 학생의 잘못은 뭔지 아세요? 그 학생의 강의 중반에 그 질문을 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야. 왜 잘못된 줄 아세요? 실익이라는 단어가 강의 첫 시간부터 나왔을 텐데 용기를 내서 질문을 안 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쉬는 시간 같은데 나와서 무조건 질문을 해야 돼. 하나라도 모르면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아, 이건 중요하지 않은 질문 같은데? 그러면 안 되지. 왜? 내가 모르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용기를 내야 돼. 물론 네이버 찾아봐도 다 나와요. 구글링 하면 다 나와. 그렇지만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왜냐면 그런 데 써있는 것보다 선생님 더 쉽게 가르쳐줄 거니까.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저한테 질문하고, 강의 끝나고 질문하고, 강의 전에 질문하고, 또 동원행정법 카페에 보면 질문하는 데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다 위에다 적어보면 여러분이 하는 질문 웬만하면 또 다 있어. 그런데도 모르겠으면 또 질문하고. 선생님 설명 들었어. 그래도 모르겠어. 그럴 때는 가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거야. 또 와서 질문하는 거야. 언제까지? 알 때까지. 알았죠? 그렇게 해야 돼. 용기를 내지 않는 자는 고시에 합격의 관문을 넘기가 힘들어요. 용기를 내야 돼. 아, 선생님 저는요.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다른 길로 가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게 힘들면 다른 길을 가야 돼. 왜? 이건요. 사람들 간의 분란을 해소시키고 화해시키고 교섭하고 협의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밑에 있는 부하 공무원들 끌고 가고 이게 여러분들 역할인데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게 싫으면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지. 직업을 지금 잘못 선택한 거지, 그러면. 저는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학문으로 가야죠, 학문으로. 아니면 정책연구소로 가든지. 이 길은요, 여러분은 숙권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끌고 가는 역할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아. 그러면요, 그런 자기의 자세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 용기를 내고. 자꾸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요, 합격하고 나서 여행을 가세요. 여행을 가서 낯선 곳에서 자꾸 사람들을 접해보다 보면은 바뀌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한테 상처받았겠지. 그건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상처받은 게 왜 자기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풀면 되는 거예요. 풀기 위해서는 낯선 곳으로 한번 가보는 게 좋아요. 나중에라도. 공부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 때는 차라리 며칠 그냥 훌쩍 떠나갔다 오는 게 좋아. 괜히 공부도 안 되는데 괜히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강의 듣다가 중간에 막 싹 사라진 거 아니야? 다 여행가 있고. 자, 이렇게 학문적 개념이, 강학상 개념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기준과 실익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맥락이 빨리 뚫려. 개념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념에 연결되는 맥락을 알아야 행정법을 정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개념을 할 때 기준과 실익을 알면 이 실익이 나중에 보면 다른 개념과 연결되는 연결고리야. 그러니까 이 기준과 실익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기준을 알기 위해서 구별 개념을 쓰는 거야. 그냥 교과서 무슨 뭐 지면 채우려고 그냥 무조건 집어넣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별 개념, 구별 이런 게 나오면 원래의 개념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 거지? 이렇게 뭔가 포커스를 맞추고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배우게 될 거다.
자, 실체법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잠깐만요. 여러분, 행정법은요. 여러분, 행정공무원이 되죠. 자, 행정법은요. 행정법이란 단일 법전이 없어요. 우리가 법전을 찾아보면 민법, 형법, 민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헌법 이렇게 제목이 있어. 근데 행정법이라는 제목의 법전이 없어요. 다른 건 다 있어. 민법, 형법 찾아보면 다 있어.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막 이렇게 다 있어. 근데 행정법은 행정법이라는 명칭의 법전이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중에 이제 오늘 내일 다 강의하겠지만 국내에 있는 5천여 개의 법이 다 행정법으로 분류돼요. 공무원의 수만큼 많은 거야. 지금 여기 앉아있죠? 건물, 건축법. 도로 나갔어요. 도로법. 그 옆에 보니까 하천이 있네. 하천법. 도로교통법. 또는 택시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기? 전기법. 수도, 가스.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규율하고 있는 수천 개의 법이 다 행정법인 거야. 행정 수요만큼 많은 게 행정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행정법이 개념의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단일 법전처럼 하나가 딱 있는 게 아니라 5천여 개의 법이 다 행정법이에요. 그리고 1년에 법이 한 4천 몇 개가 개정이 되는데 그 대부분이 다 행정법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법은요. 안 좋게 표현하면 잡탁학문이다 막 이렇게 불러. 왜냐면 막 이것저것 다 끄집어당겨가지고. 근데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좋게 보는 사람이야 잡학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종합법학이다. 종합법학인 대신 이게 막 너무 개념이 많아. 민법에서 쓰는 개념도 있고 형법에서 쓰는 개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독일 같으면요 행정법은 법 공부가 끝난 4학년 때 배우는 게 행정법이 원래. 그런데 지금 행시생들은 지금 민법, 형법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배웠는데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민법, 형법, 민소법, 형사소송법까지 다 배운 다음에 배우는 행정법을 지금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민법의 개념을 하나도 모르는데. 뭐 의사표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 내심적 효과의사 막 이런 단어가 나와요? 평상시에 안 쓴 단어잖아. 이런 많은 단어를 빨리 익숙하게 만드는 자가 결국 행정법을 전공한다. 기억하십니다. 자, 다음. 실체법, 절차법. 이 단어도 많이 나와요. 실체법상, 절차법상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는 옆에 체크하지 마세요. 개념만 이해하고 교과서 읽을 때 당황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앞에 봅니다. 개념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개념을 모르면요. 교과서에 갑자기 모르는 개념이 탁 튀어나오면 여러분이 당황해요. 그런데 행정법이 처음에 정복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중후반에 가면 행정쟁송법이 나오나요? 소송 파트를 배워. 근데 소송 파트에서 배우는 단어들이요. 앞에 다 나와버려 그냥. 그 뒤에서 배울 내용인데 예를 들면 무슨 뭐 처분. 처분은 쟁송법에서 배우는 거거든. 근데 처분에 관한 내용이 앞에서부터 다 언급이 돼버려. 그러니까 막 헤매버리는 거야. 뒤에서 배울 내용인데 막 앞에서 다 언급이 돼버리니까. 안 될 수가 없어. 왜냐면요. 우리가 서론 파트가 있고 쓰지 마세요. 나중에 보면 쟁송법이 나오는데 쟁송법에 보면 뭐 대상적 격 여러분이 평소에 안 쓰는 단어들이 다 나와. 근데 서론은요. 이 내용들이 다 풀어진 내용들이야. 그래서 다 연결돼 있어. 그래서 이걸 다 알고 얘를 배우는 게 좋긴 한데 역순으로 가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배울 내용이 설명은 여기 있는데 여기서부터 단어가 튀어나와 버리는 거야. 막 처분이니 원고니 막 이런 단어가. 그러니까 미리 알아둬야 돼. 그래서 이 인문자 특강이 중요한 거야. 인문자 특강의 숙지가 된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은 교과서에 대한 접근 자체가 달라질 거야. 그냥 교과서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틀 동안 배울 단어들이 막 처음부터 다 나와버리거든.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 왜? 남들 2년 걸릴 거 여러분 1년 걸려야 되고 남들 4년 걸릴 거 2년에 끝내야 되니까. 자, 실체법 보세요. 실체법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와. 반대 개념은 절차법입니다. 먼저 교과서에 있는 내용부터 자료에 있는 내용부터 체크합니다. 실체법, 국민의 법률관계의 실체인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법, 단어 두 단어, 법률관계, 권리의무, 동그라미 칩니다.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옆에다 equal,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법률관계는 대부분 권리의무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물론 권리만 있는 경우와 의무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민법에는 있지만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권리와 의무는 맞물려 있어요. 내가 권리가 있으면 너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절차법은요. 첫 번째, 공권력 행사 과정을 규율하는 법.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공권력의 행사 과정, 가로로 묶어주고. VA. 자, 베어발통사 같은데 앞으로 이 단어 많이 쓸 겁니다. 이꼴,
아까 했었죠. 이게 행정행위예요. 배화 발통이 행정이란 단어고 악트가 액션, 이게 독일어예요. 페어 발통이라고 원래 발음하는데 페어라고 쓰는요. 이게 합성어 만들 때 들어가는 단어예요. 독일어로 봤을 때 행정행위라는 단어 꼭 기억하고 우리 시험에서 거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는 똑같은 건 아닌데 처분하고 비슷하다고 나중에 알아주세요. 이 개념 나중에 다 배웁니다. 공권력의 행사 과정 가로를 묶고 배어 발통 사악트 VA 딱 적어놓으세요. 시험은 거의 이것만 나오니까. 따라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 행정행위 중에서 예를 하나 들을게요. 내가 음식점 영업을 합니다. 음식점 영업을 하는데 누군가 음식점 영업을 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그런데요, 식품 관련해서는 표시가 이게 중국산인지 아닌지 식품 표시 기준이 있어요. 그걸 위반하면 나중에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그걸 어겨서 만약에 영업 정지, 이게 처분이에요, 처분. 방금 말씀드렸어요. 행정행위와 처분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물론 앞으로 반복하겠지만. 영업정지 처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공무원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하지는 않을까. 밑에 이제 부하 공무원들이 하겠지만. 단속을 나갔더니요. 원산지 표기를 막 가짜, 이제 가라를 붙여가지고 판매하는 게 적발이 됐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영업정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실무에서는요, 만약에 그런 일정한 행정법규를 위반한 그런 위법행위나 불법행위, 위법과 불법은 거의 동일하다고 받아들이세요. 나중에 배우니까. 위법행위가 적발이 되면 제일 먼저 적발보고서를 만들어서 위로 올려요. 그러면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서 네가 소명할 게 있으면 소명해봐. 이 단어도 많이 나올 거예요. 법률용어인데 소명한다는 건 뭐냐면 해명해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의 일상용어에서는 해명해봐 이런 것을 우리가 소명해봐 또는 입증해봐 또는 거꾸로 해서 증명해봐 거의 다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행정법이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다 비슷한 단어예요. 그냥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제재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즉 자기 소명 기회 같은 걸 줘야 돼. 이게 절차인 거예요. 그런 절차를 거쳤을 때만 이렇게 권리를 제한하는 침입적 처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강력한 처분이 나올 때는 그 처분이 나오기 앞서 미리 거쳐야 될 것이 있으니 그걸 뭐라고 부른다? 방금 본 절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처분이 나올 때는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가 있는데 이때는 사전적으로 미리 거쳐야 되는 절차죠. 자, 1번 공권력 행사 과정을 규율하는 법 옆에다가 이꼴 미리 거쳐야 돼요. 이꼴 사전적 절차라고 불러요. 사전적 절차 동남이칩니다. 사전적 절차라는 단어는 답안지에 쓸 일이 있어요. 사전적 절차 사전에 미리 한다 이런 의미예요. 사전적 절차라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 답안지에는 미리 절차 이런 말 안 써요. 사전적 절차 이렇게 씁니다. 옆에 가로하고 이걸 규율하는 법을 행정절차법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이것도 배우게 됩니다.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행정절차법. 자, 다음 2번 국민의 권리 의무가 침해된 경우에 이런 침해를 제거하고 권리를 회복하는 절차다. 권리 의무 침해 밑줄로 처리하고 권리 의무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우에 푸지 말고 밑에다 적어보세요. 권리 의무는 이꼴 뭐라고 했어요? 법률관계죠. 밑에다 법률관계. 권리 의무와 법률관계 똑같다고 기억하세요. 이때 이런 침해를 제거하고 침해 제거 동그라미 권리 회복하는 절차 권리 회복에 동그라미 칩니다. 동그라미 쳤으면 옆에다 이꼴하고 이걸 행정구제 절차라고 불러요. 행정구제 절차. 1번은 사전적으로 거쳐야 되는 사전적 절차고 2번은 행정구제 절차라고 불러요. 행정구제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 있으니 옆에다 적어놓습니다. 행정쟁송법이라고 불러요. 지금은 무조건 적어놓는 거예요. 자, 뒤에서 배우겠지만 지금 미리 한번 합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하면 암기하는 게 좋아요. 우리 행정쟁송에서 쟁송이라는 말은 이 쟁자는요. 싸울 쟁자야. 송은 송사한다고 하죠. 소송하는 걸 송사한다고 하죠.
싸울 쟁자, 송사할 송자예요. 행정쟁송법은요, 쟁송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행정청에다 제기하는 거예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소송이라고 부르죠. 행정소송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자, 키워드 잡습니다. 쟁송은 심판과 소송이다. 머리에 세 번 반복합니다. 쟁송은 심판과 소송을 합한 단어다. 머릿속에서 세 번 반복하세요. 쟁송은 심판 소송. 쟁송은 심판 소송. 쟁송은 심판과 소송이다. 심판과 소송의 차이는 나중에 자세히 할 겁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을 규율하는 법을 행정심판법, 행정소송을 규율하는 법을 행정소송법, 양자를 합하면 행정쟁송법. 공식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예요. 개념은. 자, 나머지 형식, 내용. 여기서 내용이라는 단어를 법학에서 쓸 때는 실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걸 기억하세요. 실질. 그래서 나중에 보면 형식에 착안하면 형식설, 내용에 착안하면 실질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앞에 보세요. 어리둥절하죠? 근데 여러분은 성공할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첫 단추는 개념에서 시작된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면, 시험은요, 2차 시험은 여러분이 2시간 동안 100점짜리를 씁니다. 답안지는 페이지가 10페이지가 다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요, 설문 내용이 있고 질문이 있어요. 설문은 사실관계를 줍니다. 이 사실관계는 대부분 이제 판례로 변형시켰네요. 질문은 그냥 질문이에요. 질문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 기억하세요. 논란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쟁점이라고 불러요. 이런 단어는 앞으로 많이 볼 겁니다. 논란이 있으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냥 2 플러스 2는 뭐야? 이런 거 질문 안 해. 왜냐면 딱 떨어지니까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언제부터 사람이야? 엄마가 복통을 일으키면 사람이야? 아니면 애가 머리가 삐죽 나오면 사람이야? 전체가 다 나오면 사람이야? 이런 게 왜 중요해요? 그런 걸 쟁점이라고 불러요. 제가 왜 중요하냐고 물어봤죠. 왜? 쟁점이라는 단어는요, 기억합니다. 이 쟁점은 싸울 쟁자야. 싸우는 점이 뭐냐는 거야. 이 점은 논점이에요. 논점. 논점은 논할 점. 쟁점은 다툼이 있는 점. 다툼은요, 학자들의 견해를 학설, 그리고 실무는 판례라고 부릅니다. 쟁점이 나오면 이 쟁점이 왜? 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런 논의, 실익, 또 나왔네? 실익이 뭐라고 했어요? 실제적 이익이 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투는데? 예를 들면 방금 얘기했네요. 언제 사람이야? 학설. 애가 나오려고 막 진통을 하면 그때부터 사람으로 보자 그냥. 애 아니야. 그래도 일단 세상에 머리라도 나와야지. 에이, 아니야. 다 나와야지. 에이, 나왔다가도 그냥 사산되는 애들도 많은데, 그래도 애가 응애 우는 게, 애가 태어나서 응애 우는 게 왜 중요해요? 독립호흡을 하기 때문이거든. 독립호흡사.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람이냐는 것은, 얘가 만약에요, 진통이 시작됐는데 갑자기 사산됐다, 아니면 좀 끔찍하긴 하지만 일부 노출이 되다가 애가 자궁을 빠져나오다가 갑자기 질식해서 죽었다, 상속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럼 사실관계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갑이 갑다시를, 뭐 아내가 을이 있다고 볼까요? 갑을 있는데 자식 갑다시가 출산 중에 애가 자궁을 빠져나오다가 갑자기 질식해서 죽었을 때 재산 상속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왜 논의가 되는지 이제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 노출서를 취하면 진통이 이미 시작됐고 일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 학설을 이해하면 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면 얘가 갑자기 죽었죠. 나오다가
그럼 얘가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태어나자마자 상속받고 죽는 거예요.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설에 의하면 얘는 사람이 아니라 태아가 되는 거예요. 태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낙태죄 같은 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쟁점이 있으면 이렇게 학설 그리고 이 중에 하나가 판례가 돼요. 여기서는 전문 노출설이 판례입니다. 이런 논의를 하는 이유가 뭔데, 언제부터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보면 재산 상속관계부터 시작해서 신분관계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답안지에 쓰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쓰는 게 이런 거예요. 저 어떡하지? 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훈련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학설에 대한 이해, 이게 이제 맥락을 잡을 때야. 그러면 이 학설들과 판례가 왜 이 학설을 취했을까? 이 안에는 이런 다툼에는 이념적 대립이 있어. 예를 들면 어떤 이념적 대립이냐면, 태아가 빨리 사람이 되는 게 태아 보호에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거래 안정도 중요하단 말이죠. 두 가지 이념적 대립이 있는데, 만약에 진통설을 취한다. 그러면 빨리 태어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태아 보호에 여기는 유리해지는 거예요. 근데 태아 보호에 유리한 반면에 거래 안전을 해칠 수 있어. 왜냐면요, 부인이요, 애가 나중에 배속에서 사산됐는데 통증을 느꼈다고 얘기하면 확인할 길이 없잖아. 그러면 판례가 왜 전부 노출설을 취했는지 이제는 알겠죠. 적어도 세상이 전부 노출되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노출설을 취하면 진통설이나 일부 노출설에 비해서는 태아 보호에는 안 좋지만 거래 안전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판례는. 적어도 누가 봐도 확실히 알 수 있는, 왜냐면 일부 노출설도 이게 머리카락에 보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어디를 지나가야 사람이라고 보는 거야? 일부 노출인데 일부가 어디까지 노출돼야 되는데, 머리카락 한 올이 나오면 되는 거야?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문 노출설은 일단 몸이 다 빠져나와야 되니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안에 숨어있는 이념적 대립은 태아 보호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거래 안전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이게 우리 행정법에서는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공적 이익을 보호할 것이냐, 사적 이익을 보호할 것이냐, 이런 측면으로 나와요. 또는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것이냐, 또는 법적 안정성을 희생하더라도 법적 정의를 세울 것이냐. 법적 정의를 우선해버리면 법률 규정은 이렇게 돼 있지만 법률 규정에 의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의를 위해서 처벌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만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하면 장발장도 처벌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정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장발장의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보았을 때 법에서는 처벌하게 돼 있더라도 온정을 베푸는 것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항상 법에서는 이렇게 법적 안정성과 법적 정의의 조합, 또는 공익과 사익 간에 끊임없이 대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어떤 쟁점이 있으면 이 쟁점은 둘 중에 하나야.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고 있든지, 법적 안정성과 법적 정의, 법적 정의는 다른 말로 우리가 권리구제 필요성이라고도 써도 틀리지 않습니다. 권리구제 필요성이 있는지, 예를 들면 제소기간, 지금은 뭐 모르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내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 기간이 넘어가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90일이 넘어갔어. 그럼 법에 따르면, 법적 안정성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런데 너무너무 불쌍해. 그러면 제소기간이 도과됐지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나중에 배울 하자승계입니다. 나중에 배워요. 이렇게 공익과 사이, 법적 안정성과 법적 정의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 앞으로 여러분이 교과서를 배울 때 개념들을 배우고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결국 이 쟁점을, 설문과 질문에서 쟁점을 추출할 줄 알아야 된다. 쟁점을 추출하면 이 쟁점이 왜 시작됐는지, 왜 다툼이 시작됐는지, 왜, 쟁자가 싸움쟁이니까, 왜 다툼이 시작됐는지, 그 견해에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까 봤죠? 여기에 따르면 태아가 될 사람인데 얘에 따르면 사람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학설로 따지면 나중에 보면요, 여기는 사익, 여기는 공익, 막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학설 보면요, 학설은 대부분 긍정설, 긍정한다는 말을 적극설이라고 쓰기도 해요. 또는 부정설, 부정하는 것을 법학에서는 소극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양자의 절충, 그래서 절충설이 나와요. 학설은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예요.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그러면 긍정설이든 부정설이든 하나는 공익의 방점이 찍혀 있고 하나는 사익의 방점이 찍혀 있고 그럼 얘는 뭐예요? 양자를 조화시키자는 견해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얘는 공익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얘는 사익의 방점이 찍혀 있네. 얘는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키자. 이때 각각의 이익을 저울에다 올려놓자. 저울 형자를 써서 이익 형량이라고 불러요. 이익 형량에 의해서 이익은 공익과 사익을 형량한다. 이 형자는 저울에 올려놓고 재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익 형량과 비슷한 말을 판례가 쓸 때는 비교 형량한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 단어도 똑같은 단어니까 답안지는 이걸 쓰면 되겠지만 판례가 이런 표현 나와도 쫄지 마세요. 아, 이익 형량한다고? 또는 비교 교량한다 이런 쓸데없이 막 이렇게 말 바꿔 쓰는 교수들이 있어. 알 필요 없다. 그냥 비교 교량, 아, 이익 형량. 치환하면 되는 거예요, 치환하면. 다만 이때 판례가 어떤 견해를 취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판례는 재판 실무고 여러분이 공직에 나오면 그 판례의 견해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설보다 중요한 게 뭐다? 판례인 거예요, 판례.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학설과 판례를 검토합니다. 검토하고 나서 사안을 해결하는 거, 소결. 왜냐하면 질문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사안의 해결 마지막에 다 집대성하는 해결이 하나 있겠지만 여기는 작을 소자를 써서 이 부분에 관한 결론은 이거다. 예를 들면 나는 판례를 취했으면 판례에 따르면 태아가 맞다, 사람이다.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나중에 보면 왜 문제가 되는데 이걸 보통 문제점이라고 써요. 생략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문제점. 뭐가 쟁점이 되는지, 왜 되는지. 그때 학설과 판례, 검토, 소결. 이걸 우리가 나중에 그냥 수험생들끼리 이렇게 불러요. 쟁점, 문학 판검이라고 불러요.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답안지 쓸 때는 각각의 목차를 잡아도 좋고 얘를 생략해도 좋은데 중요한 건요. 소결까지 쓴다고 했을 때 답안지 쓰는 거 모르는 학생들은 문제점 및 학설 이렇게 쓰면 안 돼. 학설 및 판례는 묶어도 상관없어요. 검토 및 소결을 묶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판례는 학설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설에 대한 학설 판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그것을 사안에 대입시켜서 결론 내는 거거든. 그래서 학설 및 판례, 검토 및 소결 이렇게 묶는 건 상관없어요. 실력이 없는 애들은 판례 및 검토 막 이렇게 써버려요. 이거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형식, 내용을 실질이라고 부른다. 이건 가볍게 읽어보세요. 요건, 효과. 자, 여기서부터는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하겠습니다.